010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은,는 동사는 선박, 선박 및 해양 플랫폼을 건조, 판매하는 조선해양 부문과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는 토건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조선해양 부문은 주로 해외 선주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토건 부문은 국내 건축업주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매출은 조선해양, LNH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FLNG 등 부문이 94.6%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며 토건 부문이 5.4%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 건조 및 해양 플랜트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의 99% 이상이 발생함. 일부 건설업도 영위하나 매출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대시 LNG선, 드릴식, 초대형 컨테이너선, FPSO, 해양 플랫폼 등 다양한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글로벌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 확보. 대시 삼성중공업, 영파, 유한공사, 샘성 헤비 인더스트리즈 인디어 PBT, LTD 등 중국,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의 종속기업 보유 재무. 대시 토건 부문의 기성 실적 확대와 선가 인상에도 기수주의 부진에 따른 선박 건조량 감소로 조선해양 부문이 역성장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해양 부문의 원가 구조 개선된 가운데 급여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법인세 증가에도 지분법 손실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조선 부문의 풍부한 수주 잔고를 통한 상선 건조 물량 증가와 평택 반도체 공장의 기성 실적 본격화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4조 496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7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8억 8천만 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마이너스 1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0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04원이고 추정 EPS는 마이너스 478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5,2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90이며 목표 주가는 7,24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166억 원, 마이너스 1,541억 원, 마이너스 1,31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154억 원, 마이너스 14,927억 원, 마이너스 14,521억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6번지 26%이고 유보율은 469.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36.40이며 전일 대비해서 44.05-1.9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08-1.8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2022년 12월 2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20원보다 1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종가는 5,110원이며 주가가 삼성중공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종가는 5,110원이며 주가가 삼성중공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삼성중공업은 는 거래량 266만 8,300 내순 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67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8만 3,8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3만 2,500신세주, JP모간에서 29만 1,637주, 모건스탠리에서 23만 2,320주,
키움증권에서 22만 3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3만 957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2만 2112주, 키움증권에서 40만 4435주, NH투자증권에서 23만 6099주, 유한타증권에서 20만 900여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7만 273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49만 19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